신당동. 아우 신당동 맞지. 요즘에 신당동 많아. 신당동이죠. 신당동. 우산이 나한테 너무 작다. 오늘 날씨가 비가 또 또 왜 이러는 거야 날씨가. 오늘 비 올 때 촬영은 힘들어. 이렇게 또 이 근처는 와봤는데 어디야? 신당동 하면은 사실 떡볶이가 가장 유명하지 않았나. 여긴 이쪽은 처음이라서. 어? 여기는 어디죠? 어디지? 어디? 어머, 줄 섰네. 아~ 여긴가? 여기? 아, 여기에요? 바 같은데, 느낌이? 멋있다. 그리고 왠지 커스터 스테이크 집? 원래 고기 쓰나? 여기니까. 어, 내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 고깃집인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기다린 게 싫어졌구만. 또 기다리네. 아우 허리야. 아우 아 손실아. 줄선식당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웨이팅 등록하기. 우와. 아 하셨구나. 등록하기. 야. 역시 리치 언니. 야. 그렇지. 웨이팅도 그냥 예약을 하셨네 그냥. 아, 나 줄 서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여기는 진짜 할만해. 그래? SNS 이런 데서 유명해가지고. 아, 궁금하네. 여기 오면 뭘 먹어야 돼요? 일단 양꼬치 일단 먹어야 돼요. 양꼬치요? 양꼬치. 어머, 양꼬치 집이었어요? 아, 고기가 양꼬치구나. 양꼬치야. 양꼬치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거 먹고. 줄은 나만 서고 있나? 아, 근데 저걸 하고도 줄을 섰어요? 야, 20분인가를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날씨도 꿀꿀한데 다 들어가고 혼자 있잖아. 말할 사람도 없구만. 39번? 오케이. 안녕하세요. 들어오니까 진짜 와인바 같다. 엄청 분위기 있는데? 청소하는 다이니까 느낌이 있네. 약간 트렌드야. 와, 되게 힙하다. 굉장히 달라요, 보시면. 꼬치집 같지 않죠? 자, 보세요. 와, 되게 힙하다. 그쵸? 바 같으면서도 뭔가 모를. 그리고 확실히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잘 돼 있다. 오, 되게 분위기 좋다. 뭐야? 어, 수시예요, 저거? 네, 수시예요. 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꼬치를 저렇게 올려 먹는 거야? 뭐야, 여기? 사장님, 뭘 시켜야 되나? 시켜야지? 여기 뭘 시켜야 맛있는 걸 먹어봤다. 아, 저희 그 반찬 이거 되게 모듬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이게 종류별로 나와가지고. 모듬. 그럼 모듬 중 하나 주시고요. 네. 돼지 팽이 꼬치. 순간 꼬치는 뭐예요? 다 시켜봐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이야. 영실 리치 언니. 이야. 궁금한 거는 뭐? 참아서 꼬치 전 메뉴를 시켰어요. 어, 너무 원래 좋다. 그런 스타일이었어. 역시. 이겁니다. 다 먹어봐야죠. 따라다니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아, 숯이 되게 좋다. 겨울은 겨울이다. 이런 건 처음이라서.
야, 어, 잘 나오는데? 어, 하나씩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아. 하나씩 약간. 하나하나씩 꽂혀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덩어리 질게. 뭉탱이로. 저렇게. 여러 개 꽂아버리잖아요. 그렇네. 야,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돼지 소양. 어허. 안 마실 오, 수가 없다. 신기하다. 아, 궁금하다. 아우. 이제 앞쪽에다가 참치를 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모닥불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 먹는 거구나. 재미도 있겠다. 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돼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약간 이제 이빨 모양처럼 돼 있네요. 올리는 게. 쉽게. 돼지. 어? 양? 오, 괜찮네. 골고루. 저런 거를 원시꼬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약간 원시적으로. 그래. 어. 원시. 얘는 대나무 같은데? 꼬치는 약간 대나무 꼬치. 네, 대나무예요. 어, 다른 나무랑 타거든요? 저걸로 안 타. 어. 이거는 약간 그거 같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외에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뭐 먹어야 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앞에서 그냥 혼자 그 불명하듯이 혼자 바베큐 하는 느낌도 있어서 분위기가 어 되게 좋았어요. 약간 캠핑 온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먼저 시원하게 짠. 아유, 목구멍이 열렸다. 우와. 와, 아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익네요, 이거 보면. 아주 타지 않고. 금세 그래도 익네요. 근데 처음에는 안 익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뭐하다 갑자기 잘 익어요. 한번 뭔가 타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잘 익어, 잘 익어. 와. 아, 맛있겠다. 야,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자,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아요. 저 앞팀에 있었던 여자분이 여기 양이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양을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서 양을 먹게 됐다고. 어, 냄새 안 나나? 양 냄새 좀. 아, 근데 냄새가 안 나. 안 나요? 어, 안 나더라고요. 어. 양인데? 안 나요. 다들 그러잖아요. 양은 진짜 좋은 곳에서 먹어야 된다. 맞아요. 그거랑 못 먹는다. 양 냄새 좀. 아.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찍어. 보니까 이 고기에 양념이 되어 있어도 하나도 안 찍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양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못 드시는 분들도. 아우. 아, 양이 맛있나 보다. 어, 진짜 부드럽다. 이미 부드러워 보여, 딱 드시는 게. 크게 썰어서 퍽퍽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양은 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부드러운 거 있고 그래서 의외로 소고기가 좀 더 퍽퍽한 느낌이 들 만큼 양이 그렇게 부드러워. 아,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영이 양이구나. 숙성? 아, 궁금하네. 사실 완전 살코기거든요. 그렇죠. 어, 이게 뭐야? 꿀주? 아. 야, 꿀주 맛있겠다. 식당에서 만드는 시그니처 그 술이 있어요. 대박이다. 아, 여기서 만드는 술? 네, 있어요. 연육장으로 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아. 잡내도 없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어. 무거운데 적신에 그냥 그랬는데 엄청 부드럽고 잡내 없고
10시간 이상. 와, 꿀주, 꿀팁이다. 아. 헝겊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수분이 안 날라가게. 어, 예. 그러니까요. 양은 무조건 먹어야겠다. 진짜 양 못 드시는 분은 무조건 먹겠다. 아, 진짜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간이 돼 있는데? 어,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영이 양이구나. 어,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아, 궁금하다. 오자. 자. 아, 뭐야 이거? 앞접시 겸 소스가 옆에 있어요. 취하셨나요? 취하신 것 같은데. 아, 기운이야. 아, 이게 체질이 안 맞아. 아, 이거 들어오라. 체질이 안 맞아. 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네. 없다. 아, 여기다. 이게 마요 찌란? 아, 찌란 마요? 저 찌란 마요도 치미.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찌란 마요 좋은데? 우와. 아, 근데 저거 되게 신기하다. 저거. 근데 마요 찌란은 솔직히 저 처음 느껴보는데? 찌란 마요? 한번 마요 찌란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는 뭐 항상 옳지 뭐. 아, 궁금해. 네. 마요네즈만 넣은 것 같진 않은데? 어, 뭐죠? 마요네즈만 갖고 있는 느끼함은 전혀 없고 더 부드럽게 맛있게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맛 같아요. 레몬 같은 걸 좀 넣나? 상큼한 게 있나 보다. 있어요, 상큼한. 뭐야? 오, 아, 너무 궁금하다. 어, 레몬. 아, 맞네. 레몬 향이 났다고 했잖아요. 상큼하게. 근데 레몬이 너무 치지도 않아. 원래 엄청 치잖아요. 그런 거보다 마요네즈가 갖고 있는 향하고 이런 게 전혀. 근데 진짜 딱 맛이 딱 봤을 때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딱 맛이 딱 봤을 때 너무 맛있어. 궁금해. 아, 저런 거 좀 시판에 팔았으면 좋겠다. 아우, 궁금해 죽겠네. 이 소스 되게 맛있다. 응? 어, 완전 매력 있어요. 자, 이렇게 찌란 마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아, 너 그 소스가 진짜 궁금하네, 또. 맞다. 아. 닭고기 먼저 먹어야겠다. 닭고기도 맛있겠다. 어우, 기름기 쏙 빠진 거 봐. 어머. 껍질이 있진 않아요. 살만 있는 건데. 아, 그런데도 저렇게 바삭하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무겨. 닭은 다리살, 허벅지살로 해서 되게 부드러워요. 겉에가 좀 딱딱하게 그런 거. 어, 그런 거 같은데 부드러워. 아우. 아우. 아, 근데 고기는 진짜. 닭 맛있다. 닭. 닭뼈. 근데 닭은 뭐해도 맛있어. 삼겹살. 아, 뭐 삼겹살은 배신을 안 하지. 원래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 거. 와.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습니다. 삼겹살도 맛있어. 진짜 두꺼운데 전혀 안 퍽퍽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름도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숯불로 구웠으니 뭐 저기 느끼한 게 아니라 고소함이죠. 고소함 진짜. 근데 여기 진짜 제일 베스트는 양을 못 먹는 분들도 드실 것 같아요. 양이 제일 맛있고 확실히 양이라고 못 느낄 맛이 나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추천. 맛있어요. 고추.